자리에 총회 격려사와 축사를 해주실 분들이 여러 분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60년 전에 이벤트가 함경남도 흥남에 있었기에 제가 바로 먼저 축사를 드리게 된 것으로 알고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흥남 철수작전 기념사업회의 정기총회를 이처럼 격동적으로 영상물을 통해 그리고 신앙독과 합창을 통해서 이끌어 주신 황독호 회장께 그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봉사담화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참석하신 내 기분 여러분께 다시 한번 함경남도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동영상물에서 보신 것처럼 아놀드 장군에게 여러 가지로 조언과 그리고 피난민들의 작전상 동승을 진언해 주신 포니의 손자께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Pony, I'm gonna introduce to you to our people. Why don't you stand up and greet? 그리고 한국의 쉰들러라고 불리우시는 현봉학 박사님은 일찍이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의 선봉적인 역할을 했던 연세대학의 전신인 세브란스 대학에서 의과 공부를 하시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현봉학 박사님의 보좌와 통역의 결과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 유명을 달리하신 현봉학 박사님의 옛날의 공적을 지하하고 그 유념을 비는 뜻에서 박사의 유념을 축하하는 비는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총회가 다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간을 귀하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제 축하의 대회를 대신하는 축하의 인사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오늘 이 기념사업회에 이사님들이 전부 나와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오늘 이사회 소집을 위한 총회 소집을 위한 공헌의 박수의 말씀을 보내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